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록 세종적 2년 1418년 11월 19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일입니다. 대사한 허지 등이 합동으로 이방간 부자와 방만의 처벌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지 않다. 대사은 허지와 자사간 대부 정수홍 등이 합동으로 복합하여 아뢰기를 이방간 부자와 방만 등은 모두 강산과 관계된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간과 의정부 육조가 합동으로 상소하여 처벌을 청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울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대간의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른바 죄인이란 자들은 모두 상왕께 불충한 자들인데 내가 어찌 용서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상왕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재위한 지 10년이 넘도록 차마 추벌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극형에 처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 하자 허지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내연에 참석하였을 때 상왕께서 신들에게 이르기를 강산과 관련된 일은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 라고 하셨으니 이방간과 방만의 죄가 강산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내가 상왕께 청할 때 될 것만큼이라도 진심을 다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죄할 만한 점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부왕께서 이미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다시 청할 수 있겠는가? 상왕이 도진무 병조 당상간에게 트롯을 내려주다. 상왕이 도진무와 병조의 당상간에게 트롯을 내려주었다. 상호군 박미가 함길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맹가 천모가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니 마땅히 암호카에 진을 설치하여 경원 경성과 함께 세 곳을 나란히 세우고 병마도 절제사에게 명하여 경성에 군영을 설치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이 계책이 옳은 듯하니 응당 대신들과 논의할 것이다 하였다. 상황이 말하였다. 을미년 1415 태종 15회에 한재 때문에 궁녀 몇 사람을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도리어 한재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였는데도 내가 듣지 않고 내보냈다. 이제 듣건대 그 궁녀 3명이 지금까지 시집까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생계가 몹시 곤란하다고 한다. 그들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되 그나마 생업이 있는 사람은 굳이 불러들일 필요 없다. 연사종 등이 다신산성 앞 부세리의 업성을 쌓을 것을 아뢰다. 연사종과 하경복 등이 상황에게 아뢰기를 길주는 도의 중앙에 있으니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고가 다신산성에 있는데 새로 쌓은 업성이 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당 산성의 앞에 있는 부세리에 업성을 쌓아 백성을 거주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황이 강상인을 신문하는 방법에 관해 선지하다. 선지하였다. 강상인이 이각에게 미소를 지었으니 필시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모두 신문하라. 그러나 세 차례나 형장을 치며 신문한다면 장이 90대에 이를 것인데 거기다 압설형을 가한다면 온당치 못한 듯하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도 복제하지 않는다면 어찌 세 차례까지 기다리고서야 압설형을 가하겠는가. 제주의 보충군을 번상하지 말고 방어군으로 충당하게 하다. 제주의 보충군이 바다를 건너기 어렵기 때문에 번상하지 말고 본주의 방어군으로 충당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본주의 목사 이간의 말을 따른 것이다. 상황이 금천과 과천의 수부를 더 충원하는 방법에 관해 선지하다. 선지하였다. 금천과 과천 두 현의 정원 외로 더 충당할 수부는 여러 관사의 노비 중에 강가에 사는 자로 충원하고 전농시의 노비를 여러 관사에 보태어주라. 다음은 21로 가겠습니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황상을 자군 동지 총재로 문계종을 한성 부윤으로 박씨를 중군 총재로 성달생을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 겸 판길 주목사로 김기보를 경상도도 병마도 절제사로 윤하를 경원 병마사로 삼았다. 의금부가 강상인을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다. 의금부가 강상인을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이에 매를 치고 압설형을 가하였는데도 자복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내가 30년 동안 원종 공신이었는데 어찌 딴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다만 이를 잘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명덕이 사실을 갖추어 아뢰니 선지하기를 강상인이 고문을 회피할 요량으로 감히 이렇게 기만하는 말을 꺼내니 이보다 더 간사할 수 없다. 의당 다시 끝까지 신문하고 또 당뇨도 신문해야 한다. 우리 부자 사이에 이렇게 간사한 자가 있으니 제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수령으로 청구한 사람의 처벌 등에 관해 논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곡상군이 말하기를 소령은 선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청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추천한 사람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필시 이유가 있어 꺼냈을 터이지만 나 또한 애써 묻지 않았다. 내가 재위할 때 두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증거하여 벌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 법이 인재를 얻는 데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합한지 시험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옳겠다. 하니 박은가 이원이 아뢰기를 연안 지방의 수령은 마땅히 문제와 무죄를 겸비한 자를 선발하여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고 유정현이 아뢰기를 아직 외직에 보임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외직에 보임하면 누구나 외직과 내직을 두루 거치게 되어 노고가 균등해질 것입니다.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성선과 진무는 자주 채차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원숙과 김효손 등이 외간에 있는데도 불려와서 대언에 제수되었으니 이것이 실로 내직과 외직의 노고를 균등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상황과 주상이 박은 등과 모살하려다 미소에 그친 죄인에 대한 사면 여부를 논의하다. 박은이 아뢰기를 사람을 모살하려다가 미소에 그친 자를 이번에 모두 사면하여 주었으니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그 실상은 가증스럽지만 그 죄가 사면 예외 조목에 있지 않으니 그를 사면하려는데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자 이원이 아뢰기를 신 또한 사면 예외 조목에 있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응당 사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지 계획을 세워 사람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거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니 상황이 하연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일찍 논의하지 않고 대사면을 세 번 실시한 후에야 이런 말을 하는가. 실로 그대가 초래한 일이다 하였다. 박은 등이 나가고 나서 상황이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나라를 세운 이후로 몇 차례 사면을 실시하였고 주상이 즉위한 이후로 대사면을 세 번 실시하였는데 어째서 사면 교지를 반포할 당시에는 살피지 못했다가 도리어 사면을 실시한 후에 이러한 의견을 꺼내는가. 대언사는 단지 왕의 말을 출납하는 일만 맡고 있으니 어찌 나라의 일을 전담하겠는가. 나는 좌의정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대가 초래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신사에게 이야기하여 이러한 뜻을 알게 하라. 하고 바로 형류를 담당하는 자를 불러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물어보니 모두 박은의 말과 같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율학 중에 믿을 수 없는 것은 하정성이 형류를 정해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상고하라 하였다. 상황이 이순몽을 불러 돌아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다음은 21일로 가겠습니다. 주상이 조회를 받고 정무를 보고서 정무를 아랜 신료들을 대접하다. 주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고 편전에 나아가 정무를 보고서 정무를 아랜 신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뵈었다. 고양현의 105세 노인에게 동옷 등을 내려주다. 고양현의 나이가 105세인 노인이 있었는데 동옷, 모간, 쌀 삼섬을 내려주었다. 한 갑사와 장빈군에게 술을 내려주다. 눈바람이 몹시 차가우므로 번상한 갑사와 장빈군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일본에서 도망온 한인 13명을 요동으로 해송하다. 한인 팽선제 등 남녀 13인이 일본에서 도망쳐왔다. 주상이 깊이 위로하고 첨지사, 여권사, 조충자를 보내 이들을 요동으로 해송하였다. 시학할 때의 복식에 관해 논의하다. 예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시학하는 날에 건신들이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해 보니 당나라에 신과 포를 착용하고 선성을 배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과 포에 관한 제도는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강사포인 듯합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강사포는 여러 신하를 볼 때 입는 복식이니 어떻게 이 복식을 입고 선성을 배아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곤면을 입고 배아할 것이다 하였다. 수강궁에 궁직이 2인을 새로 두었다. 예조가 시학할 때 문선왕에게 작헌하는 의주를 아뢰다. 예조가 시학할 때 문선왕에게 작헌하는 의주를 아뢰었다. 의주는 다음과 같다. 진설, 시학하기 1일 전에 담당 관사가 묘전과 학당의 안팎을 청소하고 호위사가 대차를 묘전의 동문에 알맞은 곳을 살펴 남향으로 설치한다. 당일에 통례문이 문무관원들의 자리를 묘정에 설치하는데 동서로 나누고 두 반열의 사이인 중심 쪽을 윗자리로 하며 분계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배열하고 모두 복향하도록 한다. 묘사와 전사관이 각각 소속 관리들을 인솔하여 들어가서 제기를 대성지성 문선왕 신위 앞에 진설한다.
왼쪽에 진설하는 변 1개에 사슴고기 포를 담고 오른쪽에 진설하는 두 1개에 사슴고기 젓갈을 담는다. 작 1개의 변과 두 앞에 진설한다. 희준 1개는 청주를 담고 고기와 멱을 얹어 두고서 전 위의 동남 모퉁이에 설치한다. 향로, 향합, 초 두 자루를 신이 앞에 진설한다. 그리고 배향 위와 종향 위에 제기를 진설한다. 진이마다 왼쪽에 진설하는 변 1개에 사슴고기 포를 담고 오른쪽에 진설하는 두 1개에 사슴고기 젓갈을 담는다. 작 1개를 변과 두 앞에 진설한다. 공용으로 쓸 상준 4개를 진설하는데 하나는 전상의 앞 기둥 동쪽에, 하나는 기둥 서쪽에, 나머지 둘은 동무와 서무에 진설한다. 모두 구개와 멱을 얹어둔다. 호위사가 전하의 어좌를 명륜당 중앙의 남향으로 설치하고 전하의 소차를 당의 뒤에 설치한다. 강탑을 전하의 의좌 서남쪽의 남향으로 설치한다. 강서관의 좌석을 당의 앞 기둥 사이에 강탑을 마주하여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간관의 좌석을 강서관의 자리 서북쪽 무관의 자리 앞에 설치하는데 동향하도록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문관 이품 이상의 좌석을 전하자리 동남쪽의 남쪽 가까이에 설치하는데 서향하도록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무관 이품 이상의 좌석을 시간관의 서쪽 문관과 마주하는 곳에 설치하는데 동향하도록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시신의 좌석을 월대에 설치하는데 동서로 마주보고 풍계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배열하고 모두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당 아래의 자리를 매달 초하루에 시삭하고 정무를 보는 의식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전의의 자리를 동쪽 계단에 서쪽에 설치하고 동찬사인 이인의 자리를 전의의 자리 남쪽에 뒤로 조금 물려 설치하는데 모두 서향하도록 한다. 그가가 궁을 나감. 그가가 궁을 나감. 그가가 궁을 나가기 3일 전에 담당 관사는 안팎에 선포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당일에 응당 그가를 시종해야 하는 문무 관원이 시각에 맞춰 조당에 모이고 여러 위는 장위를 벌여놓는다. 벌려놓는다. 판통례 문사가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바깥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랜다. 전하가 연에 오른다. 문관과 무관은 모두 연어 의식대처럼 시종한다. 그가가 문묘에 이르고 할 때 강간과 학관이 학생을 인솔하여 길의 왼편에 전하를 맞이한다. 그가가 대차에 이르면 전하가 연에서 내려 악차로 들어간다. 작큰 통례문이 나누어 인도하여 문무시종관 각간 학관이 공복 차림으로 학생이 청금복 차림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 문사가 대차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작은 예를 행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간포 차림으로 대차에서 나오면 판통례 문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전하가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대성지성 문선왕의 신위 앞에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네 번 절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한다. 통찬사인이 사배라고 청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네 번 절한다. 건시 1인이 향합을 받들어 무릎 꿇고 전하에게 드리고 다른 건시 1인이 향로를 받들어 무릎 꿇고 전하에게 드린다.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무릎 꿇고 세 번 향을 올리기를 건시가 향로를 신이 앞에 올려놓는다. 건시가 술을 따라 무릎 꿇고 전하에게 드린다.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작을 잡아 작을 바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작을 건시에게 주면 근시가 신이 앞에 올려놓는다.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네 번 절하기를 아뢰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네 번 절한다. 통찬사인이 사배라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판통례 문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전하가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 대차로 돌아간다. 강간과 학간이 나누어 배향 위와 종향 위에 나아가 의주대로 작건한다. 시학 동무와 서무에 나누어 작근하는 절차를 마치면 판통례 문사가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예가 끝났다고 아랜다. 전하가 의복을 갈아입고 대차에서 나온다. 판통례 문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전하가 명륜당에 이르러 소차에 들어간다. 통례문이 나누어 인도하여 문무 이품 이상의 관원과 시신이 들어가 당 아래에 설치된 자리에 나아가 자리를 잡고 선다. 판통례 문사가 나아가 전하에게 의자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소차에서 나와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통찬 사인이 사회라고 창하면 왕세자 이하 문무 관원들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전이 1인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해 선다. 집동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제신 이하가 당에 오르도록 명해 주기를 아래와 청한다. 판통리의 문사가 앞으로 나가서 전하의 명을 받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셨다라고 하면 지통리의 문사가 동쪽 계단 위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제신 이하 성당상이라고 전하의 명을 창하면 전이가 이를 받아 전하고 계단 아래의 통찬이 또 전한다. 제신 이하 자리에 앉아야 할 신하들이 모두 네 번 절하고 나서 통례문이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앉아야 할 관원들이 각각 올라가 좌석에 앉는다. 다음에 통례문이 인도하여 관관, 학관, 학생이 묘정 가운데 나아가는데 분계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배열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하며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한다. 마치면 동무와 서무에 나누어 서는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내시가 서안과 아첨을 전하에게 드리고 경서를 강서관에게 준다. 강서관이 강론하는 경서를 읽고 뜻을 해석하면 시간관이 이 구절에 관해 문의를 논란한다. 마치면 판통례 문사가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예가 끝났다고 아랜다. 관원들이 모두 일어나 내려가서 당 아래에 설치된 자리로 나아가고 이어 전하가 차를 내려준다. 관원들이 모두 네 번 절하고 올라가 좌석에 나아가 앉으며 강관, 학관, 학생이 묘정 가운데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고 동무와 서무로 나누어 모두 좌석에 나아가 앉는다. 전하가 차를 내려준다. 이를 마치면 관원들이 내려가 네 번 절한다. 통례문이 차례로 인도하여 관원들이 나간다. 관관, 학관, 학생이 동무와 서무에서 내려가서 묘정 가운데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하가 좌석에서 내려와 대차로 돌아간다. 그가가 궁으로 돌아옴. 전하가 대차로 돌아왔으면 판통례 문사가 시각을 헤아려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바깥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랜다. 전하가 대차에서 나오면 문무 관원들이 올 때의 의식과 같이 배종하여 궁으로 돌아간다. 앞서 그가가 나오면 관관과 학관이 학생을 인솔하여 길 왼편에 봉사한다.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작근할 때 일단 면복을 입도록 하고 다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호조가 사면된 자에게 과전을 돌려주는 것에 관해 아래다. 호조가 아래기를 범죄를 저질렀다가 사면을 받은 사람이 만약 공죄를 저질렀다면 그 과전은 본조가 취지한 다음 돌려주고 공죄와 사죄가 아직 판별되지 않은 경우는 원래 신문했던 아문에게 명하여 죄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본조의 공문을 보내게 한 후에 아래고 돌려주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금부가 네 번 압설형을 써서 강상인을 신문하다. 의금부가 강상인을 신문하면서 네 차례 압설형을 가하였다. 강상인이 말하기를 선위 교소의 뜻과 전문을 떠나지 말라는 하교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하지 않은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례를 핑계대면서 성정원에 보낸 것은 제 생각에 국가의 명령은 응당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상황께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뢰지 않았던 뜻은 실로 말씀드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또한 감히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가 박습과 논의하기를 군무와 관계된 일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는데 박섭 또한 옳다고 여겼으므로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강상인의 이른바 한 곳은 추상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매를 바치는 것은 선지를 받들고도 곧바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성전색 제한이 재차 물은 후에야 박섭과 논의하기를 왕지를 받들고 나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박섭 또한 옳다고 여겼으므로 왕지를 받은 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국진을 부르는 일은 이미 선지를 받들고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그 속내를 신문하였으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 압설형을 가하였다. 이에 강상인이 분해하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제가 상황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였다. 또 신문하면서 더욱 분해하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왕의 덕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 당열을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상황이 강상인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진 것을 알다. 병술년 1406 태종 6에 상황이 왕위를 선양하고자 하였을 당시에 강상인이 매우 절박하게 울부짖었는데 그때 상황이 그 사실을 바로 알았다. 그런데
무술년 1418에 왕위를 선양할 때에는 여러 신하가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슬피 울었으나 강상인의 말과 얼굴빛은 도리어 여러 신하만 못하였는데 상왕이 또한 바로 이 사실을 알았다. 상왕이 선지하여 각도 관찰사에게 겨울옷을 운반하는 역마를 매년 한 차례 지급하게 하다. 선지하였다. 지금 이후로 각도의 관찰사들은 겨울옷을 실어 옮길 역마를 매년 한 차례 지급하라. 배봉을 행행으로 계칭하였다. 국가에서 고려의 옛 제도에 따라 그가가 댁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배봉이라 하였는데 이때 와서 고친 것이다. 다음은 22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강상인이 심정 등 공범을 실토하다. 의금부가 강상인을 신문하였는데 강상인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본궁에 계실 때 제가 이리 있어 나아갔다가 궁문 밖의 장막에서 동지 종제의 심정을 만났습니다. 심정이 제게 이르기를 내금위와 내시위의 결연이 많아 지위가 허술한데 어째서 제때에 보충하지 않는가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군무에 관한 일이 한 곳으로 모인다면 허술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심정이 말하기를 만약 한 곳으로 모인다면 많다 적다 논의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가 일전에 이조 참판 이관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관이 말하기를 근래에 왜 이리 소원한가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상왕전과 주상전에 드나드느라 결을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관이 말하기를 두 곳에 사진하는 것이 어떠한가 대체로 모든 일은 의당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내 뜻도 이와 같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전 총재 조흡을 봤는데 조흡이 말하기를 군무에 관한 일은 의당 우리의 윗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조흡의 이른바 윗자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의금부가 이 세 사람을 체포할 것을 청하니 선지하기를 비록 2품 이상이라도 공신이 아니면 아뢰지 말고 곧바로 잡아서 오게 가두라. 하고 상왕이 원숙에게 묻기를 이관이 한 곳이라고 한 것은 내 생각에는 나를 가리키는 듯하다 하니 원숙이 대답하기를 이관은 사리를 잘 알고 오랫동안 근신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직접 군무를 듣고 결단하겠다라는 정교가 있었으므로 진실로 상왕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일은 의당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병무에 관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신은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상왕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의금부가 이관, 심정, 조흡을 잡아서 대질신문을 하였다. 심정이 말하기를 제가 내금이 절제사였기 때문에 강상인과 시위가 허술한 것에 관해 논의하였을 뿐입니다. 군무에 관한 일이 둘로 나뉘었다는 한마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고 힘껏 변명하였다가 고문을 당하고서야 자복하였다. 이관을 신문하였는데 이관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말에 두서가 없었다. 처음에는 강상인이 자신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볼기를 맞고서야 자복하였다. 조흡을 신문하였는데 조흡이 말하기를 강상인이 일찍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마침 군사를 나누어 시위한다는 말을 들은 터라 강상인에게 이르기를 군무에 관한 일은 반드시 상왕께서 주관하셔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였고 강상인을 신문해 보니 진술이 같아 조흡을 풀어주었다. 강상인이 또 압서령을 받고서 말하기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상왕전의 문 밖에서 영의정 부사 심온을 보고 논의하기를 군사를 나누어 소속시키는데 갑사의 숫자가 적으니 의당 3,000명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니 심온도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논의할 일이 있어 날이 저물 때 심온의 집에 나아가 말하기를 군무에 관한 일은 의당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심온도 옳다고 하였습니다. 또 장천군 이종무를 만나 말하기를 군무에 관한 일은 의당 한 곳으로 모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종무가 미소를 지으면서 수긍하였습니다. 또 걸문 길에서 우의정 이원을 만나 말하기를 군사를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원이 답하기를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